안녕하세요. 저울시군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소리하며 꽃을 피우는 꽃쟁이 저울시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굉장히 좀 우리 주부들이 분주한 날인데요. 특별히 저처럼 또 지방에 시댁에 또 친정에 지방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분들은 지금쯤 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려고 준비 중이실 것 같은데요. 또 내려가지 않으신 분들은 또 집에서 또 가족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으로 해서 같이 먹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. 오늘은 이런 많은 제라늄들과 또 많은 식물들 베란다 안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라늄 관리라든지 식물 관리 그 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주고 가시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이 많은 제라늄들을 두고 솔직히 발길이 잘안 떨어져요. 이런 큰 제라늄들은 제가 또 관리를 미리 해놓고, 그 다음에 뭐 파종 제라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삽목이들은 딸아이한테 물시중을 좀 부탁하고 갈 계획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코스로 제라늄들 두고 나갔을 이렇게 두고 여행이나 아니면 외출을 해야 될 그때의 관리에 대해서 조시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물 관리예요.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제라늄들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될수 있으면 오늘 내가 출발한다. 그러면은 오늘자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. 출발한 당일날 물을 듬뿍 주고 가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그 여행이 좀더 일주일이나 조금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된다 이랬을 때는 좀그 주위에 혹시 꽃 키우시는 꽃님들께 좀 부탁을 하신다든지 두 번째로는 이런 저면통에다가 최대한 물을 조금 담아놓고 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물마름이 막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3박 4일 고향으로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중이실 적에는 일주일 정도 여행 중이실 때는 당일날 물을 주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5일 이상 장기 외출을 했을 때는 그날 듬뿍 물을 주고 그다음에 저면통에다가 물을 좀 자박자박하고 좀 넣어주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물 걱정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. 자, 환기가 제라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3박 4일이라든지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놓고 외출을 할 때는 조금 보안상에 저층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처럼 약간 높은 층일 때는 이렇게 제라늄이 없는 어떤 창문 쪽은 항상 요 정도 손가락 넓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밤에도 이렇게 열어두고요. 저쪽 끝쪽에 있는 제라늄이 없는 저쪽도 이렇게 한뼘 정도 이렇게 손가락 아까 방금 정도의 사이즈로 열어놓고요. 이렇게 닫으면 요 안에 밑에가 구멍이 나 있죠.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고양이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. 그래서 뭐 밤에 기온이 그렇게 뭐 추워도 뭐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아래로 떨어지거나 영상 5도로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설 연휴도 아마 저는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찍고요. 바로 물 주고 저는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갈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번 설 연휴는 서로 우리가 또 가족들과 또 여럿이 모여서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리실 텐데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는 또설 연휴 지나서 이렇게 또 즐거운 조우시곤의 꽃베란다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여기서 마칠게요. 얼씨구 좋다. 감사합니다.